이제 들어와요? 안 자고 뭐해요? 잠이 안 와서요. 술 좀 하신 것 같은데? 네, 조금. 저번에 보니까 주사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쉬어요. 근데 진우 씨, 아까는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? 아,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으시죠? 미안해요. 들어가서 빨리 쉬어요. 창렬 이 자식이 최관장을 이용하는 거냐고 들이대는데 그때 최관장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차마 아니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랬구나. 근데 그게 전부일까? 창렬이 자식을 이기고 싶다는 승부욕은 아니었을까? 아님 정말 최관장님을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따내고 싶다는 야망은 아닐까? 잘 모르겠어요. 진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왜 그렇게 내 편을 들어요? 친구니까. 친구는 무조건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. 그러다 매번 당하잖아요. 에이,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진우 씨한테 당하겠어요? 사실 난... 나 이제 작업하러 가야겠다. 진우 씨 그거 알아요? 나무는 옹이도 좀 있고 상추도 좀 나 있는 게 훨씬 더 멋지다는 거. 자요. 괜찮은데? 재인 씨도 나 도와주느라 애썼잖아요. 그럼 똑바로 잡아요. 여기. 어? 진우 씨, 나랑 동업할래요? 내가 특별히 조수로 써줄 수도 있는데. 나 큰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. 꼬시지 마요. 아, 내가 뭐 안 팔리는 가구 만든다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? 네. 하, 열받네 완전. 그래도 한번 만들어봐요. 내가 큰일 해서 돈 많이 벌면 다 사줄지 누가 압니까? 동정은 사절이에요. 정말요? 내가 이래봐도 자존심 하나로 버틴 사람이거든요. 자존심이 뭔진 아십니까? 아, 나 그거 들지 마요, 진짜. 나 그 이사 올 때 나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구만. 그러니까 왜 나의 자존심을...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요. 근데 밖에... 자존심이 어떠냐고. 따봉입니다. 내려놔요, 오케이. 빨리. 진우 씨, 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? 호박이 줄근다고 수박 됩니까? 그래도 이렇게 모자도 쓰고 나 립스틱도 이렇게 슬쩍 발랐는데.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쓴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진우 씨, 나 버스 저거 타야 돼요. 여기서 내려줘요. 빨리, 빨리.
케이나.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. 난 창렬 씨랑 할 얘기 없어. 난 있어. 나 일해야 돼. 빨리 얘기해. 너 정말 다른 사람 같구나. 예전에 좀 그래주지 그랬니? 아무리 널 기다리게 하고 항상 다 내 맘대로 해도 화 한 번 낼 줄 모르는 네가 난 좀 지루했었거든. 뭐 물론 어제는 진호 자식 때문에 그랬겠지만 내 뺨까지 때리는 네가 난 정말 많이 놀라웠었거든. 내가 알던 박개인이 만나 화가 나면서도 솔직히 긴장됐던 건 사실이야. 예전에 네가 지금처럼 네 감정에 솔직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싶었어.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? 전엔 몰랐던 널 더 알아가고 싶다는 거야. 케이나, 정말 염치 없겠지만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.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너한테는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돼. 네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아. 하지만 나 기다릴게. 창렬 씨한테는 내가 아직도 쉽구나. 지금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좋아. 엄마 앞에서 인이 대신 며느리 역할까지 해준 네가 정말 고마웠고, 난 항상 너한테 턱없이 부족하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넌 어느새 모든 걸 다 나한테 주고 있더라. 개인아, 난 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.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. 제발 다시 시작해보자, 개인아. 나한테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, 또 뺨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, 날 미친놈이라고 비웃고 싶으면 그렇게 해. 예전에 네가 날 참아준 것처럼 나도 그럴 테니까. 나 더 이상 창렬 씨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야, 이거 뭐야? 야, 담예술원 공모 자격이 다시 떴어. 예외 규정 두겠대. 아, 정말요? 아니, 어떻게요?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경쟁작 중 한 개작을 선별하여 본 심사에 기회가 주어짐. 오, 아, 그럼 이중 심사가 되는 건가요? 그럼 어때, 임마?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는데.